소화가 잘 안 될 때, 살짝 체했다 싶으실 때 소화제 찾으시죠? 그럴 때 드시면 좋은 영양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기남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요, 음식을 드시고 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름철에 음식을 드시고 체하거나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우선 덥고 습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달리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더우니까 찬 음식 드시잖아요. 그런 찬 음식이 원인인 경우도 많고, 휴가나 나들이 가면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죠. 이런 과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죠. 그래서 나 체했나? 먹은 게 좀 얹혔나? 속이 좀 안 좋은데? 이런 좀 불길한 느낌이 드실 때 드시면 좋은 영양제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렇다고 상한 음식 드시고 장염이나 식중독 증상이 있는데 이거 드시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약국이나 병원에 가셔야겠죠? 그리고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유산균 드시는 분들 계신데, 유산균은 그쪽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체하셨을 때 혹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 한두 알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제가 협찬 영상이 아님에도 이렇게 특정 제품의 브랜드나 이름을 모두 공개하면서 추천드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만큼 제품이 괜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요소 제품이죠. 소화요소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꽤 자주 말씀드렸는데,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먹으면 꽤 효과가 좋다, 곡류 발효효소, 야채 발효효소, 이런 먹어봐야 소용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국내 제품들 말고 캡슐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메일로 상담할 때 이 제품을 포함해서 총 3가지 소화효소 제품을 추천드리거든요. 그 중에 이 제품의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각 효소별로 함량이 막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괜찮다는 건요, 효소들의 배합을 굉장히 잘했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 일반인들은 모르는 효소 상식 영상에서 효소는 함량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특정 온도와 특정 산성도라는 조건이 동시에 갖춰질 때 몸 안에서 활성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몸은 위와 장의 산성도가 다르고 음식물 섭취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산성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특정 몇 가지 효소들을 고함량으로 왕창 섭취하는 것보다는 양이 작더라도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을 적절히 섞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제품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 없는 곡류 발효, 야채 발효 효소 10매까지 넣고 정작 효과가 나는 효소는 두세 가지 혹은 세네 가지를 역간이 뭐니 하면서 왕창 넣고 인스타에 뿌려대는 국내 효소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자, 시청자 여러분, 효소 제품 고르실 때는 절대로 역가가 높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덥석 고르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효소를 넣은 쪽과 넣지 않은 쪽에 빵이나 면을 넣고 비교하는 영상들 많죠? 그거 다 연출된 거예요. 그런 것도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또 마음에 드는 건요,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브로멜라인은 섭씨 45도에서 50도씨의 환경에서 최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우리 몸은 36.5도죠? 즉 40에서 50도는 우리가 섭취한 브로멜라인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온도이고요. 브로멜라인은 pH 6에서 8일 때 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공복일 때 위속 pH가 1.2 정도 되고 음식을 먹었을 때는 위속 pH가 4에서 6 정도로 올라가니까 정작 섭취한 단백질이 가장 먼저 분해되는 위속에서는 브로멜라인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화효소 제품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은요, 일부 활성화가 되긴 하지만 최적으로 활성화되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면 굳이 브로멜라인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맞아요. 물론 이 브로멜라인 염증 쪽에 좀 괜찮아서 항염 쪽으로 좀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요,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활성화가 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 제품은 하루에 한두 캡슐 섭취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활성도가 떨어지는 브로멜라인은 아예 배제하고 다른 단백질 분해 효소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효소 쪽이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지난 효소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이번 시간 소개해드린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저도 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요, 제가 체끼를 느낀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먹는 제품입니다. 한 병 정도 구매하셔서 굳이 매일 드실 필요 없고요, 속이 좀 안 좋다,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실 때마다 한두 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소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